GOP 정중앙을 사수하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수색대대 맹호 중대. 갑자기 왜? 왜? 필대 상황에서 하신다. 지금 GOP에서 실제 상황이 발령돼서 지금 바로 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시기로. 365일 24시간 맹호 중대는 한낱없이 완벽한 TMZ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6개월, 그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훈련. 여기는 이제 저희 상황조치 훈련장으로서 실제 DMZ 환경과 유사하게 조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길 위에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지뢰 표시 간판으로 경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풀이 자라 있습니다. 그 환경을 무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니는 기동로만 제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색대대에는 실제 DMZ와 유사한 모습으로 조성된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 탄 체크하고 훈련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전에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 물자들을 지금 보유한 상태로 예행 연습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했을 때는 탄이나 혹은 수류탄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휴대한 상태로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DMZ 작전. 너무도 위험한 지역인 만큼 예행 훈련을 반복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려주시라요! 경계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동무들! 우리는 대한민국 입구이다! 살려주시라요 동무들! 우리는 소화에 수송하면 당신을 얼른 살려주시라요! 조정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전방 따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기승사를 표현하는 미상이나 식별을 했고, 기승자로 판단하에 수화 중입니다. 앞으로 3호 더 이동. 뒤로 돌아. 엎드려. 손 머리 위로. 지휘조 당소 수색조. 현재 귀순자 이들 조차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조심스럽게 귀순자 유도 절차를 진행하는 대원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원 장비 이상 없습니다. 현재 이상 인원 제압 완료. 팀장은 위상 인원 확인하러 간다. 나머지 사주 경계 실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 매번 상황도 조치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색대대 인원들의 훈련을 지켜보는 한 사람. DMZ 마스터라는데요. 명칭도 포스도 남다릅니다. 사단장님 지시로 이제 수색대대에서 그 전문평가관들을 총 4명 선발한 상태로 이제 전문평가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전문평가관들은 작전 횟수가 모두 300회 이상이 된 인원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전 경험을 풍부한 인원들로 하여금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작전준비활동관에 도출되는 미흡사항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바탕으로 작전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현재 목적 두고 있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7회는 비무장지대의 가장 큰 위험요소. 대원들은 무거운 장비들을 장착한 뒤 매일같이 예행훈련과 실작전을 전개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괜찮은 걸까? 이 더운 게 실제 작전 때는 긴장감이나 이런 적에 대한 경계심을 위해서 더위보다는 좀 이 적에 대한 경계를 더 신경 써보니까 잘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예행 훈련이지만 긴장감은 실작전과 같습니다. 저희가 비무장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 움츠러들면 안 되고 저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예행 연습이라든지 사격으로 일련의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작전을 실시할 때는 적의 도발이나 위협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땅을 밟고 당연히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작전 투입 인원들이니만큼 사격 훈련도 상시 진행됩니다. 수색 작전팀과 매복 작전팀이 전날 작전 준비 활동을 하면서 작전 토의, 기타 사항 조치, 그리고 작전 사격을 실시하면서 연계된 과정 하에 작전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수색 중에서 먼저 사격이 끝난 후에는 지휘조 지원조 손으로 지원 사격을 실시한다 알겠죠? 네. 이후에 대해서는 2사로, 3사로, 4사로 대해서 사격 실시하고 마지막 4사로 대해서는 확인 사태를 실시할 거 알겠죠? 3, 4, 5번! 모든 조건에서 우수한 인원들만 올 수 있다는 수색대대. 사격술 또한 특급인데요. 3번! 4번! 다양한 표적, 다양한 자세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특급 사수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가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는 속사 사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속사 사격은 이제 더블 탭 방식으로 단발을 두 발을 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표적을 보시면 두 발이 일단은 탄착군이 형성돼서 모여있고 10점 표적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쏜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통방어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장병대. 작전 준비 활동은 이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물자만 이제 완벽하게 세팅해서 작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BMG 작전을 담당하는 최전방 GOP 부대 메모 중대. 부대는 1977년 창설되어 40여 년간 BMG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요. 부대 개편 등의 이유로 아쉽지만 올 12월을 마지막으로 메모 중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메모 중대가 사라지는 것을 누구보다 아쉬워하는 한천수 상사. 이건 다 뭐예요? 이게 전역한 인원들이 저한테 편지 쓰고 간 겁니다. 얘기해도 지금 한 10년, 20년 전에 전역한 친구들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즘 부쩍 이곳을 스쳐간 부대원들이 더 생각나는 한천수 상사. 처음에 수색대대 용사 때부터 지원을 해서 그리고 15선 수색대대 배정 받았고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메모 중대와 함께한 세월, 그의 모든 열정과 도전이 메모 중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집 받은 표창장입니다. 뭐 하는 거, 책, 자격증이라든가. DMG 수색대대 임무에 있어 엄청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그야말로 베테랑 중의 베테랑. 한 실적으로 1,300회 정도 작전 팀장으로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코스들이 다 들어가는 코스고 가깝게는 정말 500m, 600m 근처에서 큰 소리를 고함을 치면 들릴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시를 하고 저희가 또 맞대응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응배응배하고 그러면서 작전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무섭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전 팀장이고 나라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수색하고 매복 작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고 오히려 뭐 또 일 있으면 제가 맞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 신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맹호 중대는 사라져도 DMZ 작전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부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입대일은 오늘 날짜죠. 입대일 너 입대한 날. 신민교도 입대한 날. 처음에 근데 입대한 날짜. 세월이 흐른 만큼 신병 전인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출 예정이던 저녁일. 예. 그리고 휴대폰 이제 군대 들어왔기 때문에 휴대폰 등록을 해야 돼. 휴대폰하고 에어팟을 등록을 해야 되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걸려. 길면 3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쓰질 못해. 예. 나중에 와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한 명은 지원해서 왔고 한 명은 이제 수색대로 차출돼서 네, 자동 배출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힘들기로 유명한 수색대대. 어떤 매력이 자원하게 한 걸까요? 수색대대 오는 자원은 이제 1%의 자원이라고 들어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쉬운 부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더 힘들다는 걸 알고 하는 자원을 했을 때에는 더 뿌듯하고 정말 대견스럽다는 말밖에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DMZ 작전을 이어갈 자랑스러운 부사관 후배들. 이들과 함께하는 맹호중대의 기억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자대 전입을 했을 때도 용사 때 맹호로 바로 갔기 때문에 배수로에 흐르는 냇물에다가 뭐 그 물을 받아서 샤워를 하고 비가 오면 빗물 받아서 뭐 씻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많았었는데 맹호중대에서 생활을 못한다고 하니까 좀 시원섭섭합니다. 조연아 들어갈게. 조연아? 조연아? 일어나야 돼. 볼 수 있게. 네. 지금 작전병력 기상 때문에 깨우러 왔습니다. 모두들 잠든 시각. 작전을 준비하는 맹호중대 대원들. 그럼 잘 주무셨어요? 네. 잠을 잘 잤습니다. 이마트 양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원들의 식사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너무 야심한 밤이어서일까 대체로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네. 이제 금방 일어났기도 했고 많이 안 들어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희가 조리병들이 저희처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재료들을 사주면 주먹밥 형식으로 한 번에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매일 긴장 가득한 실작전에 임하는 부대원들. 6개월 동안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을 텐데요. 그래도 팀원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새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수색로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 작전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오늘 작전 가기 전에 혹시 건강 상태 특이사항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특이사항 있으면 반드시 보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케이스 야사.
작전 전 꼼꼼하게 체크되는 장비 및 여러 사항들. 암구. 마지막으로 통신 확인하고 탄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분야 계속! 분야 계속! 이제 TMZ로 향하는 맹호 중대 대원들. 높은 산악지대인 이곳. 부대에서 통문까지 가는 거리도 상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초긴장, 초집중해야 합니다. 열중 샷! 샷! 유실된 길에서 뭐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네. 알겠죠? 네. 하나를 찍혀라. 하나를 찍혀라. 하나를 일발 장전. 네, 일발 장전. 수색 대대장도 수시로 작전팀과 함께합니다. 네, 대대장도 주기적으로 그 수색 작전과 본반 작전을 통해서 이제 수색로의 위험성 같은 것들 대대장이 안전 통제를 하면서 작전팀이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이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나는 지정된 복장을 빠짐없이 착용했다. 하겠다. 하나, 나는 지정된 도로에 임의 지역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안겠다. 하나, 나는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지뢰지대로 간주하여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안겠다. 내가 지킨 안전수칙 성공리 임수해. 바로 가까이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예민한 지역. 비엠지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안전이 확보된 수색로를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주위를 면밀히 살피는 수색대대원들. 이제 작전 지역 내에 침투 흔적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상이 2차 확인됐는데 지금 부팀장이랑 수색조 인원들을 불러가지고 전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날과 다른 조금의 변화도 놓치지 않는 대원들. 전방에 다른 위험이 없는지 면밀한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숲속. 그러나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매일같이 수십 킬로를 걷고 또 걷는 대원들. 긴 산길을 나오니 이번에는 까마득한 내리막과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보통 험난한 코스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얼마나 더 남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네. 아이고. 와, 수색대가 체력이 좋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오늘 작전은 좀 짧은 코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산길에 내리쬐는 태양. 거기에 중무장을 한 복장까지. 안 힘드세요? 네,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저희가 점검해야 될 곳까지 힘내서 안전하게 출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수색작전.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디 문제? 얼음 꺼내. 야생이 가득한 곳, 위험은 자연에도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 작전팀 중에 인원이 벌에 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도 엄청 위험하죠. 아, 그렇죠. 벌도 있고 아까 보셨지만 뱀도 있고 그렇습니다. 뱀은 못 봤는데. 뱀도 있었어요. 네. 아까 저희가 철책 걸을 때 뱀이 있었습니다. 붙진 않아? 됐어, 괜찮아. 반응 없어. 그 얼음 찜질해, 괜찮아. 빨리 빠지자. 저희가 그 작전팀들을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그 알러지 반응에 그 저기 반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습니다. 작전병력들은. 그래서 이 친구도 반응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친 수색 작전이 끝났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수색대대 대원들. 저희 남북한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저 환경을 볼 때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길고 긴 철책만큼 위험 요소도 가득한 TMZ 수색 작전. 오늘도 역시 성공적인 임무 수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전 작전 성과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되게 보람되게 느끼고 지금처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제 지체 팀장의 지시에 맞게 인원들 안전하게 작전 임하고 또 TMZ 주도권 장악을 실시해서 적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작전 팀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전이 많이 힘들지만 그만큼 저희가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보람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작전에 임하겠습니다. 엄중한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에 더욱 끈끈한 전우애를 과시하는 맹호 중대. 임무 수행을 마치고 중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 괜찮은데? 야야야!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 지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맹호 중대를 하면서 철수하게 될 텐데 이 건물이랑 이 두둔지를 배경으로 해서 다 같이 기념사진 마지막 촬영하고 철수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 둘. 맹호 중대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 영원히 역사에 남을 15사단 수색대대 맹호 중대원들입니다. 아, 없어져서 매우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마지막을 맡은 만큼 끝까지 이제 완전 작전을 하고 이 건물들도 나중에 이제 쓸 인원들을 위해서 잘 보존하고 그걸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맹호 중대를 임무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 우선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맹호 중대가 개편 때문에 그대로 철수하게 되지만 저희가 이 작전 지역에서 임무 수행하는 것은 지속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중대가 마무리돼서 계속돼서 교대할 때까지 항상 이 지역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OP 정중앙을 사수하며 부대의 역사와 함께한 이들. 셀 수 없이 많은 수색대 대원들이 맹호 중대에 복무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열정을 다하여 수호한 대한민국. 부대는 사라져도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남을 이름. 맹호 중대! 육군 제15 보병사단 수색대대 맹호 중대입니다.